총칙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다 했습니다. 총칙 부분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용어정의와 중계대상물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고요. 목적은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목적은 최근에 21회 때 출제되고 최근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공인계사법의 목적은. 그래서 용어정의와 중계상물을 꼭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27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이제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냥 내용 그대로만 기억하면 됩니다. 해석상의 문제가 없다고요. 그 내용은 많지만 이제 명쾌하게 답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제도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내용 중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보러 오신 분들은 공인중개사 제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페이지 맨 밑에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시도지사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8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시군구에 들어갑니다. 세종시에서 시험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장 명의로 자격증 주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원칙 시도지사인데 동그라미 2번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출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미리 네모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28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시험 시행기관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합격하더라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하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만약에 자격증을 받았다면 서울시에 주소가 되어 있다면 서울시장을 상대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다면 대전광역시 시장을 상대로 소송해야 됩니다. 주소지 소재지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산업인력공단에 응시 원서를 적을 때 주소를 두 개를 적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 주소지 두 개를 적는다고요. 그러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적는 거 보고 그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고 실제 주민등록이 대전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산업인력공단의 주소 입력을 서울이라고 입력하면 서울시장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합격하고 나서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나의 정보 수정하기에 가서 정보를 서울로 주소를 바꿔버리면 서울시장 명의로 나와요. 합격하고 나서도 자격증 교부하기 전에 바꾸면. 제가 해보니까 서울시장한테 받은 자격증이 가장 공신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똑같잖아요. 전국적으로. 저도 지금 자격증이 두 개가 있는데 대구광역시장 명의로 받은 자격증이 하나 있고요. 서울시장 명의로 받은 자격증이 하나 있어요. 그 대구에서 왜 자격증을 제가 받았냐면 옛날에 제가 대구는 아무 연고가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았고 학교 다니지도 않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대구에서 받은 이유가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마지막을 대구에서 했어요. 그만두라고 했는데 그만 안 두니까 대구로 발령되더라고. 그래서 또 대구에서 그만 안 두면 저기 어디 제주도나 발령된다더라고. 계속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만두는데 IMF 때 어쨌든 그때 회사 다니면서 1차 시험을 대구에서 합격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럼 2차는 반드시 또 1차 시험 봤던 데 가서 시험을 봐야만 했어요. 옛날에는 그 어디 그 모텔에 가서 미리 가가지고 자고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은 어디에서 응시하든 상관없죠.
어디에서 응시를 하든 그냥 주민등록 주소지 시도이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된다고요. 편리해졌습니다. 지금은 양가로 2번 응시자격,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응시자격은 나이 제한, 국적 제한, 학력 제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분들도 시험 볼 수 있다. 파산 선고받은 분들, 신용불량자 전부 시험 볼 수 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시험 볼 수 있다. 다만 시험 못 보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3년 네모해 놓으시고요. 3번 부정행위하고 그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 미경과자는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내드린 거 이제 한 번씩 찾아서 밑줄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암기해도 시험 볼 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밑줄만 치놓고 가볍게. 암기는 언제 하시냐면 이거 1차 시험 보고 나서 2차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많아요. 시간 많아요. 그때 한번 읽어보면 다 기억나요. 금방 읽어봤기 때문에. 그 대신에 지금 계속 찾아보고 고통받아야 되겠죠.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날 하면 그건 안 되고요. 지금 계속 찾아보고 틀리고 찾아보고 틀리고 반복해야 됩니다. 자, 3년이라는 숫자 46번에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46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행위하면 5년간 시험 볼 수 없다는 말은 4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밑줄만 찾아서 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프린트 두 달 동안만 열심히 보세요. 5월 달 되면 또 다 프린트를 아마 그 중간에 또 개정이 될 거예요. 법이 지금 개정될 게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게 많다고요. 공중개사법이. 예를 들면 지금 허위매물 등록하는 거 이런 거 허위매물 올리면 정모망에 처벌하는 규정 이런 것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 거래 당사자들끼리 담합해가지고 분여회 같은 데서 아파트 중개사무소에 압력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옆에 중개 아파트 단지는 뭐 5억인데 왜 우리는 4억이라고 해놨냐 뭐 이런 식으로 담합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처벌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중간에 법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거 시험 볼 때까지 소중하게 할 필요 없고 함부로 쓰셔도 된다고요. 자, 거기에 동그라미 3번 5년간 시험 볼 수 없는데 부정행위하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정행위하고 부산에 가서 응시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산광역시장한테도 통보해 줍니다. 부정행위 했다고. 그러면 5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양가로 3번 시험 방법입니다.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해서 시행을 합니다. 다만 1, 2차 구분은 하지만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이 경우 즉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의합니다. 동그라미 3번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이라고요. 근데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는 2차도 객관식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차를 객관식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1, 2차 시험이 구분되어 있는 시험 중에서 2차를 객관식으로 시험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밖에 없습니다. 주택관리사, 직업상담사, 행정사, 감정평가사 이런 거 전부 2차 시험은 주관식입니다.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도 40문제 중에서 2차는 주관식이 16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보는 게 힘들다고 2차는 다른 날 시험 보게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돼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근데 이튿날 1, 2차를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1차 합격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2차를 2차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합니다. 그러면 만약 1, 2차 동시에 봤는데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는 합격했으면 2차 시험은 채점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채점은 컴퓨터가 하니까 채점은 하지만 점수 몇 점인지 알 수는 있지만 효력이 없다. 무효니까 소용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 6월달까지는 1차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특히 민법을. 민법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5, 6월까지는 민법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2차는 그 대신에 수업은 들어야 돼요. 계속 수업을 듣고 이게 용어 같은 건 익숙해져야 돼요. 따로 예습 복습은 많이 안 하더라도 계속 2차 과목은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과목이고요. 1차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요. 깊이 하면 할수록. 과목의 특성이. 그래서 1차 불합격하면 2차 합격에도 소용이 없다. 결론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회입니다. 다음 회. 다음 해가 아니고요. 그 이유가 바로 나와 있는데요. 양가로 4번 29페이지. 시험 시기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역시 미리 거쳐야 됩니다. 미리 거쳐서 당해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은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의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험 해마다 매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한 번씩 봅니다. 30페이지. 양가로 5번의 시험 과목은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법, 공법 중에서 시험 범위가 아닌 것 상법이 답이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양가로 1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밑줄 치세요. 두어야 한다. 둔다. X입니다. 이건 이명박 정부 때 바뀌었는데요. 참 잘 바뀐 것 같아요. 이거는 둔다라고 하면 반드시 두어야 되면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겠죠. 1년에 회의 한 번도 할까 말까인데 사무실 두어야 하잖아요. 둘 수 있다는 평소에 안 두고 그냥 회의할 때 나무 사무소 빌려서 쓰면 된다고요. 회의실 같은 것만 한번 사용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둘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위원회라는 표현이 다섯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의 위원회가 약 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래서 위원회 600개 있는 거 대폭 줄이겠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정부 말기에는 더 늘어났어요. 결국 지금도 거의 600여 개 됩니다.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겠냐고 안 하겠냐고요. 반대해버리면 다음에 위촉 안 하겠죠. 이 위원회 위원 되면은 수당 받고 또 프로필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이런 거 적으면 나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거수기입니다. 정부 정책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위원회가 다섯 개가 있다.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지금 보고 있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가면 협회 공제운영위원회라는 게 있고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다섯 개가 7월 달에 프린트 다섯 개 비교한 거 내 드릴 겁니다. 지금 암기도 시험 볼 때까지 가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반복하시면 돼요. 7월 달에 문제풀이 할 때는 이제 이론 비교된 정리를 정리 자료를 내 드리겠다고요. 자, 그래서 둘 수 있다 밑줄 치시고요. 그다음에 기역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밑줄 치십시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 네 가지 그 다음에 니언부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참고로 보시고요.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라야 됩니다. 나머지는 따라야 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시도별로 시험 문제 다르면 안 되고 난이도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디귿에 보면 이 중개 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중개 보수는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위원장 1명을 제외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포함 네모하십시오.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7명 11명 밑줄 치시고요. 시험에 출제됐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9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39번에 동그라미 6번 밑줄만 쳐놓으십시오. 39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홀수입니다. 홀수. 원칙은 홀수인데 예외적으로 짝수가 있기도 합니다. 원칙은 홀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7명 이상 11명 이하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만약 7명이라면은 7명 중에서 4명 이상 출석, 3명 이상 찬성해야 되겠죠? 짝수면 가부동수면 만약에 8명이면 4명 찬성, 4명 반대해 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100% 찬성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가장 큰 민주주의 지도 이념입니다. 그래서 홀수해야 됩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밑줄 치시고요.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치시고요. 시험에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 위촉한다 하면 X입니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거기에 기억해 보니까 국토교통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4급이 서기관이고요. 고위공무원단은 3급부터 1급을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위 동그라미 2번 니언부터 2연까지에 따른 위원회 임기는 2년.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공무원을 1번이 아니라 기억이 공무원이잖아요.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임기가 따로 없다고요. 공무원은 발령 나가지고 근무하는 동안 임기입니다. 공무원을 뺀 나머지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이 말이죠. 2년.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시험에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이렇게 하면 X죠. 모든 위원이 아니라 공무원을 제외하고 2년이고요.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요. 연임자는 없습니다. 연임은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걸 연임이라고 하죠. 뭐 시험에 직접은 잘 안 나오겠지만 연임하고 중임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5년 단임제입니다. 한 번 대통령 5년 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다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구나. 러시아 대통령은 아마 연임을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 임기가 4년이면 지금 미국 대통령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4년 한 번 하고 한 번 더 연임해가지고 8년 할 수 있잖아요. 당선되면. 그 연임입니다. 연속해서 하는 거죠. 연속해서 임명하는 게 연임입니다. 중임은 다시는 중. 다시는 못하는 겁니다. 중임할 수 없다 이 말은.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고 하니까 2년 대통령하고 다른 사람한테 한번 맡겼다가 다시 또 했잖아요. 그 연임은 아니거든요. 만약 중임할 수 없다 하면 다시 그만뒀다가도 다시 못하겠죠. 지금 우리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의 그 임원들 동대표는 아마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중임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완전히 동대표만 하려고 입주자 대표의 회장만 하려고 이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아파트 다니면서 계속. 왜냐면 그 옛날에는 동대표 그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파워가 상당했거든요. 왜냐면 오래된 아파트 이런 거 그 아파트 도색하고 이렇게 하면은 공개 입찰이라고 하지만 그 뇌물 받고 어떤 특정 업체 주고 이런 게 많았다고 옛날에는. 오래되면 그 장기 수선 충당금이 굉장히 많이 모이잖아요. 단지가 크고 이러면은 그 수선비 수선할 때 그런 업체 선정 이런 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돈이 됐다고 옛날에는. 그래서 아마 아파트 그 동대표 이런 거 아마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한 번 2년인가 임기가 그렇거든요. 하고 나면 다시는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비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경우 요즘은 그렇게 비리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연임 제한이 없으니까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속해서 계속 임명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번 재측 기피 회피가 있습니다. 재측 기피 회피. 재측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측된다, 빠져야 된다, 배제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재측 사유는. 그럼 어떤 경우가 재측이냐면 예를 들면 판사 같은 경우 주로 재판에 이게 재측이라는 게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판사인데 아들이 재판받으러 오면 그 재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정한 재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재측 사유에 해당됩니다. 재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재측 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도 위원하고 안건 당사자하고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재측돼야 된다, 배제돼야 된다, 빠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재측 사유를 보면 동그라미 기억에 보면 뭐가 있냐면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 어떤 사람, 전 배우자, 지금은 배우자가 아닌데 옛날에 배우자 이 어떤 사람은 사랑해요 안 해요? 지금은 사랑할 수도 있죠. 위장위원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이 어떤 사람도 이해관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전혀 사랑하지 않다면 이해관계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래서 전 배우자 이 어떤 사람인 경우에도 그런 관계라 하더라도 재측 사유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여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부진 삼성 뭐 사장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그 이무재 씨인가 그 배우자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기피 신청했냐면 판사하고 그 이부진 변호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고 대학교 동기다. 그러면 아무래도 나한테 불리하게 재판할 가능성이 있다.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인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기피 신청은 안건 당사자가 위원을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달라고 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피는 뭐냐면 그럼 회피 동그라미 3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본인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한 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된다. 스스로 빠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예를 들면 아버지하고 아들, 아버지가 판사인데 아들이 재판받으러 왔는데 법원에서 모르고 제척을 안 시켰어요. 빼야 되는데 안 뺐다고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많다 보면. 그러면 스스로 나는 빠지겠다. 도저히 아들이라서 안면 받쳐서 재판 못하겠다 하고 회피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양가로 4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동그라미 2번. 시험에 출제됐었는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미리 지명한 위원 밑줄 치십시오.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하면 X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 뒤에 가면 부위원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2번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걸 주의해야 되겠죠. 우리 만약에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으면 300명 중에서 151명 찬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과반수 출석,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 찬성만 되면 의결이 된다고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면 X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했는데 48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세요. 찾아서 프린트 49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39번에 동그라미 14번에 있습니다. 39번은 7일을 중심으로 정리한 거고요. 49번은 통보를 중심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중복되죠. 7일 전까지 통보합니다.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원들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7일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맨 밑에 7번에 양가로 7번 수당 등인데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참 법이라는 게 원래 법은 법의 어원은 한자 뜻을 보면 이 물숫자 삼숫자잖아요. 물숫자 갈끝자 물 흘러가는 대로 순리대로 하는 게 법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렇게 순리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국회에서 법 만드는 거 보면은 그 정당 간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이 기형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진리에 반드시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 타협을 하다 보면 양보하고 이러다 보면 법이 진리하고는 멀어지는 경우도 많다고요. 자, 그래서 법이 어떻게 보면 통치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책임지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지급할 수 있다. 우리 등기에 공신력이 없잖아요. 등기법에 보면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이유도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면 등기부 믿고 샀던 사람에 대해서 만약 손해가 생겼으면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 되죠. 보상을 해야 되니까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결론은 무슨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수당과 예비를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돈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 이 말에 예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는 줍니다. 33페이지에 보면은 확인 예제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와 소관상이 아닌 것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인데 협회 인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합니다. 2번이 답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그 시도의사가 따라야 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된다고 했죠? 2번이 답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마 가장 높아요. 이 공인중개사 제도 중에서. 왜냐하면 최근에 신설됐거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4번에 시험의 출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험 시행기관장. 시험 시행기관장이 누구라고 했어요?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부동산 중개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를 임명 위촉한다. 즉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합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임명 위촉한다 하면 X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고 있어요. 전부. 왜냐하면 시험 업무가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험에 나오면 시도지사가 원칙적으로 임명 위촉한다고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물론 출제위원 및 시험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출제하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논문 지도를 했던 지도 교수님도 해마다 지금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는데 수당을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 받는다 하더라고. 그러면 약 14일 정도 14일에서 15일 정도 이 정도 13일 할 수도 있고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합숙하는데 4,500 정도 받아가지고 나온다더라고요. 수당은. 그럼 대학 교수님들은 월급 받고 학교에서는 또 출장 간다고 출장비까지 받고 또 출제 수당 받고. 그래서 교수님들 들어가고 싶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출제위원? 들어가고 싶어 하셔요. 근데 만약에 문제 잘못 출제했다가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의신청 한 문제 되면 1년, 두 문제 되면 2년, 연대 책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동산 학개론 출제한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5분이 들어갔대요. 5분이 들어가서 10문제씩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50문제죠. 근데 여기서 상호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낸 문제 두 문제 빼는 거예요. 다수결로. 이거 이렇게 냈다가 논란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빼라. 이렇게 해가지고 두 문제씩 빼고 해서 최종 40문제를 출제한답니다. 한 명이 다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민법 같은 경우는 작년에 9분이 들어갔어요. 출제위원. 공인중개사법은 최소한 3분 이상 들어갑니다. 즉 민법 전공 교수 한 분, 그 다음에 부동산학 전공하신 교수님 한 분,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담당 서기관이나 사무관 이런 분들 한 분, 최소한 3명 이상은 들어가요. 공인중개사법은. 과목별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가 그 출제하는 교수님, 하러 가는 교수님한테 저한테 문제 좀 미리 좀 알려주고 가면 안 됩니까?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머리가 나빠서 못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알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럼 저한테 만약에 문제를 줬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출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물론 옛날에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한 분 문제 유출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원 강의하는 선생님한테 유출해가지고 그 학원 강사가 강의는 못하는데 마지막 특강 때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쪽집게 강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강의하는 분은 지금은 학원가에 없습니다. 그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평소 때 전혀 안 했는데 딱 그대로 다섯 문제 지문 똑같이 말해버리면 그거는 뭐 유출 안 되고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죠. 똑같이 다섯 문제 지문을. 지금은 없습니다. 문제 유출되는 경우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출제위원으로 위촉되면 서약서 적습니다. 문제 유출하지 않겠다. 영원히 출제위원 들어갔단 말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적어놓고 동그라미 3번 쉽게 말하면 부정행위를 하면 문제를 유출하게 되면 명단을 통보하게 됩니다. 어디다가 시험 시행기관장 및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만약에 서울시장이라면은 다른 시도에도 통보해야 다른 시도의사가 또 위촉하지 않겠죠. 이제 출제위원으로. 그 다음에 대학이면 대학 총장한테도 통보를 합니다. 34페이지 명단이 통보되고 나면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습니다. 통보된 날로부터 5년. 4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내드린 거 4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34페이지 그 메뉴에 판례가 있는데 시험 약간 출제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출제위원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잘못 출제 5층 이상을 아파트라 한다. 이게 O입니까? X입니까? 학계론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5층 이상을 아파트라 한다. O냐고 X냐고 이게. 건축법에 보면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5개층 이상을 아파트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틀렸어요. 엄밀히 보면. 근데 부동산 학계론에 이게 O라고 나왔다고요? O라고 나와가지고 이신청도 받아주지 않고 결국 O로 처리됐어요. 왜 이게 엄밀히 보면 X냐 하면 1층이 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위에 여기에 뭐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게 3개층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가 아니죠. 1층은 비로티 구조 기둥만 되어 있다고 기둥만. 이런 건 아파트 아니죠. 근데 시험에는 결국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은 뭐냐 하면 조금 잘못 출제해도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답을 골라야 되지 다소 오류가 있다고 해서 그 오류가 있는 걸 답으로 골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판례가 34페이지 메뉴에 있는 판례. 자, 그 판례 밑에 5번 시험의 실시입니다. 양가로 1번 시험 위탁입니다. 원래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해야 되는데 양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탁을 한 때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양가로 2번 시험 공고입니다. 시험 공고.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매월 2월 28일까지 계략적 사항을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계략적 사항은 2월 28일까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확정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옛날에 60일이었는데 90일로 바뀌었는데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은 전부 90일로 바뀌었습니다. 90일.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전부 90일이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은. 자, 그 다음에 응시원서입니다. 35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만약 시도의사가 실시를 한다면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산업인력공단이 위탁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2번, 3번, 4번 이게 우리 프린트 52번에 레더링 프린트 52번에 1번, 8번, 9번에 있습니다. 1번, 8번, 9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1번, 2번은 그 52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2번에 1번, 2번은 시도 조례입니다. 나머지 3번부터 6번까지는 시군구 조례입니다. 밑줄 다 치놓으세요. 밑줄 치놓으시고 지난달에 있던 자료는 필기할 게 있으면 옮겨줬고 옛날 거는 찢어버리든지 해야 돼요. 헷갈려가지고 또 옛날 거 가져다녀가지고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돼요. 양가로 4번 응시 수수료 반환입니다. 응시 수수료 반환. 자,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과오납하면 잘못해가지고 초과내 해서 내면 만약에 지금 현재 2만 8천 원 받고 있는데 두 번 내면은 한 번 낸 건 돌려준다고요. 과오납하면 잘못해서 초과해서 냈다면 초과된 부분 다 돌려주고요. 동그라미 니은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시험 보지 못한 경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뭐 포항 경주 지진 나가지고 수능 시험이 연기된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시험을 못 보면 돌려준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면 전부 다 돌려줍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하면 60%,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자, 이 숫자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 7일이 39번에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9번에 8번, 9번에 있습니다. 39번에 8번, 9번 밑줄 지나오시고요. 올해 시험 원서 접수는 8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올해 원서 접수는 큐넷으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접수하려고 하니까 그냥 아예 그 전산에서 튕겨 나오더라고요. 기한은 이미 합격하였으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그 직접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게 좋겠죠. 물론 학원에서 아마 대행해 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학원에 대행 맡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인생과 관련되는 건데 그 만약에 주민등록번호 잘못 적거나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결국 본인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을 직접 산업인력공단에 가서 하시면 돼요. 그 첫날 원서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하면 다 돌려줍니다. 돈. 근데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8월 22일부터는 이제 다 안 돌려줍니다.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60%만 돌려줍니다. 다 안 돌려주고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만 돌려줍니다. 여러분들은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2차 시험까지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나중에 1차 점수가 안 나와서 2차를 포기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포기하더라도 2차 시험은 꼭 보셔야 돼요. 저한테 와서 2차 시험 포기할까 이런 질문 받으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공인중개사법 때문에 공부 못하겠습니다. 2차 포기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자살해버리세요. 포기하려면 공부 더 이상 공부하지 말고 이랬더니만 재수없는 인간 다음 주부터 네 강의는 안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역설적으로 한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떠한 고통을 중간에 받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아마 지금쯤 이제 11월 달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것 같고 근데 나는 맨날 그대로인 것 같고 오히려 독이 됩니다. 너무 오버페이스하면. 그래서 5월 달이나 뭐 이 정도 되면 모의고사를 볼 수 있을 텐데 1회 모의고사 봐가지고 1등 하신 분들은 거의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교만해진다고요.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오고 다 틀리고 이렇게 해야 17.5점 정도 나와요. 오히려 지금 만약 이달에 처음 오신 분이 모의고사 보면 점수 더 잘 나올 거예요. 11월 달부터 공부하신 분보다. 그래서 아예 확실하게 알든지 전혀 모르든지 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대충 알면 대충 답만 피해가서 다 찍는다고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중간에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고 했죠. 누가 김남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해서 말했어요. 그러면 나는 나이가 많고 청춘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꿈과 희망이 있는 자는 누구나 청춘입니다. 절대 중간에 괴롭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이거보다 더 힘든 일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업에 나가서 하는 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물론 괴로웠다고 그때는 느꼈지만 이런 말씀들 많이 합니다. 자, 6번 합격자 결정입니다. 합격자 결정은 합격자 결정인데요. 합격자 결정은 1차 시험은 절대 평가입니다. 1차는 40점 밑으로 과락 없으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평균 60점만 넘으면. 근데 2차 시험은
이 차는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 절대평가입니다. 올해는 원칙대로 시험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지금 주택관리사 시험은 2020년부터 내년부터 상대평가한다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도 수험생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요. 내년부터 상대평가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뭐 20년 전부터 상대평가한다는 말 계속 나왔었어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요. 일단 올해 충실하라고. 내년 끝까지 왜 생각해요? 올해 합격하셔야죠. 꼭 하셔서. 올해는 어쨌든 절대평가입니다. 무조건 60점만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좀 모르는 거 있어도 돼요. 60점은 어느 정도 공부하면 맞을 수 있어요. 60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무조건 집착하지 말라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넘어가야 돼요. 모르는 거, 나는 모르는 거 절대로 이거 해결 안 되면 진도 안 나간다 해버리면 맨날 앞에만 있고 진도 못 나가요. 뒤에까지. 뒤에가 쉬우니까 모르는 거 있어도 그냥 넘어가세요. 또 3월 달에 모르는 거 있으면 5월 달에 보면서 또 보충하고 5월 달에 모르는 게 있으면 7, 8월 달 문제 풀면서 또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포기하고 눈 감고 찍어도 됩니다. 그래도 아는 것만 풀어도 60점은 받을 수 있어요. 자,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외는 첫 번째 상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2회 시험부터 9회 시험까지 9회 시험을 1997년도에 봤는데요. 이때까지는 상대평가했습니다. 상대평가는 어떻게 했냐면 2년에 3,000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7회 때는 카트라인이 84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난리 났겠죠. 84점 받고 떨어지면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 어렵게 내줄게 해가지고 8회 시험에 엄청나게 어렵게 내가지고 1,000명밖에 합격자가 안 나온 거예요. 상대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최소 2만 명 뽑겠다. 올해 최소 응시자 대비 20%는 뽑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올해 최소 2만 명 뽑는다고 했는데 60점 이상이 3만 명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2만 명만 합격이다. 3만 명 모두 다 합격이다. 최소 2만 명 뽑는다고 했으면 모두 다 합격이죠. 최소만 정하고 있잖아요. 최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한 공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15회 시험도 어렵게 출제됐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결론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7번 자격증 교부입니다. 합격자 공고와 자격증 교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1월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46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지놓으시고요. 시험에는 1월 대신에 2월 X로 출제됐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인터넷에 보면 이런 질문 하신 분이 분 계시더라고요. 1월 계산하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3월 7일입니까 오늘? 그럼 3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를 말합니까? 4월 6일까지 말합니까? 4월 8일까지를 1월이라고 합니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거 괜히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냥 1월이라고만 기억하면 돼. 2월 X 1월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기간 계산하는 거는 민법에 있어요.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법 시험에도 거의 안 나와요. 기간 계산하는 거는. 뭐 민법에 굳이 말하자면 민법에서 기간 계산은 원칙은 초일 불산입이에요. 첫날은 불산입이에요. 근데 연령이나 형기 이런 건 초일 산입인데 결론 시험에 안 나온다. 그냥 1월이라고만 기억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자격증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재교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재교부합니다. 동그라미 3번
교부한 시도지사 밑줄 치세요. 교부한 시도지사. 자,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인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보면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있습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다 교부한 시도지사인데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청문, 동그라미 7번 의견 진술귀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죠. 그래서 헷갈리기가 쉬우니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모든 건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하고 자격 취소 당하면 자격증 반납도 자격증을 준 사람한테 뿌린 자가 거둔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처음 준 사람이 재교부도 한다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이게 왜 생겼냐면 물론 전산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옛날에 위조된 자격증으로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전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위조된 자격증 가져오면 그 자격증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등록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는데요. 등록은 했다고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입니까 아닙니까? 위조된 자격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중개업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이다 아니다? 이론적으로 하면 무등록은 아니에요. 등록은 했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예요. 처벌 규정은 똑같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나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3년에 3천만 원도 맞네요. 3년에 3천만 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네요. 그 우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부관직상투자나의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똑같잖아요. 처벌 규정이. 어쨌든 부정한 막 나무 자격증 위조해서 등록을 해도 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무등록은 아니라고요. 등록은 되어 있으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거라고요. 처벌 규정은 물론 똑같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나 무등록 없잖아. 그래서 이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는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제출하지도 않아요. 전산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자격증인지 여부를.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1번에 보면 51번에 맨 위에 보니까 1, 2, 3번은 자격증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보면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다 뜨더라고요. 제가 개업하려고 등록 신청해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자격증 두 개 딴 거 다 나오더라고요. 전산에. 그래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51번에. 1, 2, 3번. 자, 그 다음에 9번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입니다. 대여한 사람,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무겁게 처벌받을까요?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중에서 똑같습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처벌 규정이. 양도 대여한 자,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둘 다 동일한 행정형벌입니다. 동일한 행정형벌.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똑같다고요.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살인죄나 살인교사죄나 똑같아요. 청부살해업자, 즉 뭐 배우자 죽여달라고 돈 주고 돈 준 사람이나 그 돈 받고 죽인 사람이나 똑같아요. 처벌 규정이. 그 자격증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똑같다고요. 다만 동일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면 이거는 X입니다. 즉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가 되지만 빌린 사람은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자격증 없죠? 없으니까 빌렸잖아요. 빌린 사람은 자격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도 대여한 자나 양수 대여받은 자나 동일한 행정 처분에 해당된다. 이거는 X입니다. 동일한 행정 형벌에는 해당되지만 행정 처분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그 판례가 뭐냐면 이게 검사의 유도 질문에 넘어간 거예요. 너 빌려줬지 하니까 빌려준 건 아닌데요. 그 몇 건 제가 거의 다 있다가 저 없을 때 그 몇 건만 직원이 보조원이 했는데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어쨌든 다른 사람이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약했잖아 몇 건은. 이러니까 예 몇 건은 했는데요. 그럼 몇 건 했으면 빌려준 거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 박사네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몇 건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안 했 거의 다 제가 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이게 빌려주는지 검사하느냐 하면은 먼저 어제 조사하러 나왔는데 안 계셨는데 어디 갔는지 확인서 좀 써주세요. 어디 갔었는지 그 좀 적어주세요. 자필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병원 간다고 바빠서 어제 사무실 비웠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그 필적 보고 자 근데 여기 있는 글자하고 왜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서명 날인하고 글씨체가 다릅니까? 빌려준 거잖아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 빌려주면 안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없을 때 직원이 계약서 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급적이면 교육공개사 자필 서명하는 나는 비워놨다가 나중에 어디 외출하고 들어와서 직접 자필을 해두는 게 좋겠죠? 필적감정 한다고 나중에 필적감정 보고 계약서에 다 하나, 7장이 사인했으면은 즉 이름을 적었으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다는 얘기,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요. 나중에 서류만 보잖아요. 그 당시 몇 년, 몇 년 지나버리면 옛날에 그 뭐 사무실 직접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안 나죠? 그럼 자필로 누가 했는지 필적 감정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 밑에 박스에 보면 대표자 부동산 뉴스 대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 뉴스라는 말이 방송국 이름입니까? 신문사 이름입니까? 중개사무소 이름입니까? 박스 안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말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판례. 여기서 부동산 뉴스는 중개사무소 간판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대표, 사장, 회장, 오너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요.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래서 38페이지 그 확인 예제가 있는데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모두 다 해당됩니다. 기역은 양수하여 사용하는 행위, 니은은 양도하는 행위, 띠것은 대여하는 행위, 리얼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하고 양도 대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했다 이 말은 자격증 양도 대여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하면 등록증 양도 대여하고 똑같다고 처벌 규정이. 적발되니까 대여해 준 게 적발됐는데 너 대여해 줬지 하니까 아니요 내 성명만 잠깐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벌 못하겠죠. 그래서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양도 대여하고 똑같습니다. 처벌 규정이. 따라서 2번에 답 5번입니다. 모두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39페이지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은 처리기간이 오른쪽 맨 위에 즉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지체 없이가 아니고 즉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그게 11번 문제가 있는데 이 11번 문제 11월 7일로 좀 고쳐주세요. 11월 7일로 11번 문제. 정책심의원회 회계체 통보 7일 전까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7일 전까지로 고쳐주십시오. 11월. 아니면 11번은 문제를 O가 아니라 해답을 X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월 7일로 좀 고쳐주십시오. O탑니다. 41페이지 11번 문제 10일이 아니고 7일로 고쳐주시라고요.
회계처 통보 7일 전까지입니다. 우리 통보라는 거 아까 48번에 있었죠. 48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8번에 보면은 정책심의의 회계처 통보는 7일, 그래서 하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를 하고요.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하고요. 등록사항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거기에 부정행위 한 경우 동그라미 5번 밑줄 치세요. 48번에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의 경우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명단을 다른 데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자, 그래서 41페이지 11번에 11월 7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다 끝냈는데요. 시험에 오늘 강의한 게 세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해마다 나오는 거는. 그러면 중조도가 낮다는 이야기예요. 8주를 해가지고 40문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주에 다섯 문제를 공부해야 되죠. 근데 이번 주에 한 게 세 문제밖에 안 되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도 반드시 나오는데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는 한 문제 나오는데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시험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이제 다음 주부터가 중요하고 또 논란의 여지는 크게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꼭 결석은 하지 마세요. 그 인터넷으로 만약에 강의를 듣게 되면은 그 스케줄대로 참 하기가 쉽지가 않죠. 맞춰가지고 하기가. 그래서 억지로 이게 학원에 나와 있으면 3시간, 4시간 억지로 듣게 돼요. 좀 그 페이스 관리를 잘 하시고요. 너무 무리해서 오버페이스 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